버핏은 애플이 IT 기업이라기보다 경상적 이익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세계 최고의 컨슈머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증시가 자본 집약적 기업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은 애플 시가총액이 삼성의 5배나 되는 까닭은에 대한 이나무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월가는 여러 면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한수위라고 생각한다. 거버넌스 이슈가 삼성전자 주가에 발목을 잡는 것도 사실이다. 애플 CEO 팀 쿡은 주주 환원 차원에서 지난 2년간 연평균 77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했다. 2021년 수익 추정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PER은 14배, 애플은 33배다. 이처럼 주가 평가가 크게 차이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 때문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최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멘텀이 꺾였지만 중앙정부가 재추진할 것이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입국인 중국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그러나 초격차 경쟁력을 가진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이 5년 안에 추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세계 금융시장은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IT 하드웨어 업체로만 생각한다. IT 하드웨어는 장치 산업이다. 반면 애플은 10억 명의 충성 고객으로 구성된 막강한 생태계를 가진 플랫폼으로 변신했다고 보고 주가 프리미엄을 부여한다. 삼성전자가 한국 대기업 중 가장 성장성이 높고 주가도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월가는 아무리 수익성이 높아도 매년 수십조 원을 공장과 설비에 투자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자본 집약적 비즈니스 모델에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다. 21세기는 자산, 매출 기준으로 덩치 큰 기업이 아니라 사람, 지식, 기술, 데이터를 가진 똑똑한 기업이 지배한다. 버핏은 애플이 IT 기업이라기보다 경상적 이익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세계 최고의 컨슈머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증시가 자본 집약적 기업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이유는 이익의 변동성 때문이다. 산업의 성격상 대규모 투자는 제품 가격 등락을 유발해 이익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100명 가까운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커버하지만 수익 예상은 번번이 빗나간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총자산이 370조 원 규모지만 그 내용은 매우 상이하다. 애플은 총자산의 58%가 잉여현금이다. 제조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은 42조 원으로 총자산의 11%에 불과하다. 반면 삼성전자는 비즈니스 특성상 매년 30조 원 이상을 설비 투자에 사용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125조 원으로 총자산의 33%에 육박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비교 내용을 보고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는 분명 시총 1위이고 세계적인 1등 기업은 맞으나 애플처럼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월가가 아무리 수익성이 높아도 수십조 원을 공장과 설비에 투자하는 자본집약적 비즈니스 모델에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필자 영상을 삼성전자 기업 임원들이 보시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기업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발전하려면 비즈니스 모델은 애플처럼 따라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이나무 저자님의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